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아유, 뜨거운 날씨에 그냥 바위솔이 다 그냥 물르고 노지에 있는 것도 막그 입장이 다 탄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아유 그냥 힘드네요, 그쵸?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피핀인데요, 이거는 루즈 바위솔이에요. 그런데 이게 노지에 있는 건 있죠. 이렇게 색깔이 예쁘지가 않아요. 색감이 거무득득한 게 이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죠. 능견도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능견도 한번 보세요. 꼭 병든 아이처럼 이렇게 됩니다요. 작년에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찬바람 불면 또이 아이가 또 깔끔해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아, 바이솔이 정말 힘듭니다요. 또 괜찮은 건 괜찮아요. 여기 좀 봐요. 이런 거는 거미줄 바이솔인데 하나도 안 죽고 깔끔하게 또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좀 솎아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 붕꽃이 해가 지면 이렇게 핍니다. 예쁘죠?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쏙 들어갑니다, 이 아이가. 요렇게 강한 아이들도 있어요. 요건 강화전바이솔이에요. 이렇게 강하죠? 요런 건 먹바이솔. 요건 다른 장소에 있는 능견인데요. 이거 좀 보세요. 요건 데니바이솔인데 색깔이 거무득득한 게안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루즈바이솔인데, 야, 이거 뭐다뭐 무르고 막 난리 다닙니다. 이렇게 약한 게 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요. 뽑아야 될것 같아요. 이게 다 새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이래요. 저도. 노지에서 비를 맞고 조금 좋은 강한 아이가 있고, 또 약한 아이가 있고, 이렇게 못 견디는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살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깔끔하게 씻어가지고, 저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요것도 루즈 같아요.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다 뽑아냈어요. 요렇게, 요런 아이들은 그런 대로 견디는데, 또못 견디죠? 이게 못 견뎌서 이렇거든요. 다 이제 씻어가지고, 한번 말려서 다시 꽂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여름에가 이렇게 바이솔이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씻어서 다시 말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도끼와 드래곤은 물을 매일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루즈인데요. 이게 좀 보세요. 이 루즈가 약해가지고, 이렇게 다 뽑아놨어요. 아주 이게 약해서 이렇습니다. 이게 강한 아이도 있고 약한 아이도 있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여기 아이들의 특성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있는데 너무 뜨거우신 그 해가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차강을 해주세요. 저도 차강을 낮에는 좀 해주고 있어요. 저희 신혼님 댁 같은 데는 큰 파라솔을 있죠.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또 이렇게 좀 차강을 해주고, 그 옆에는 또 우산도 좀 이렇게 씌워놓고 한낮에는 그런답니다. 그리고 좀 한낮에는 좀 덮어주기도 하고 이런데요. 정말 낮에 뜨거워요. 숨이 막 콱콱 막힐 정도예요. 그 정도입니다. 야, 이건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 건 굉장히 처음 봤습니다. 이게 지금 홍학인데요. 요런 데서까지 지금 꽃대가 이렇게 다 물고 올라오네요. 입장 사이사이에서. 참 신기합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꽃이 많이 안 올라왔었는데, 이 아이는 아주 유난히 유별납니다. 요 아이도 아주 털이 나서 유심히 저기를 하고 있는데 잘 견디네요. 깍지벌레를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정말 깍지가 많이 했는데, 깍지벌레 약을 사서 치고서 정말 하나도 안 생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안 늦었어요. 깍지벌레 약을 좀 쳐보시기 바랄게요. 농약사에 있어요. 몇천 원이에요. 만원 안짝인데, 그거 사다가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번 깍지약을 한번 치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육이가,
아, 무름이 오고 깍지가 생기고 막또 이러는데, 여름에는 다육이를 댈수 있으면 정말로 뭐, 무름이 와가지고 뽑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 깍지가 끼어가지고 또 뽑았을 때, 잃었을 때 빼고는, 다육이한테는 차강하고, 차강 좀 해주시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아이가 힘든데, 분갈이를 한다든지, 또 적심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엽 생긴 게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또 하엽 제거한다든지, 특히 하엽 제거요. 요렇게 마른 것만 좀 하시고, 이런 거 수영 잡으신다고, 이런 거막 뜯어내시고 이러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딱 뜯어내는 순간에 거기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바짝 마르지 않은 거는. 그런데 균이나 저기가 들어가서 무름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다육이한테 여름에는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영 잡는다고 바짝 마른 거, 요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거. 아픈 아이는 어쩔 수가 없겠죠? 아픈 아이는 어쩔 수가 없는데, 아, 또 저기 하신다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보기 싫다고, 이런 거 수영 잡는다고, 이게 막 이렇게 뜯어내시는 거 있죠? 이런 걸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가 지면 있죠? 지금 오늘은 이제 EM을 좀 여기 탔어요. EM을 좀 탔는데요. 해가 지고, 굉장히 쪼글거려가지고 아주 무리 고파가지고 저면을 해야 될 아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저도 유럽 청금장인데요. 아우, 요거를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주 막 쪼글쪼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저면을 하루를 했습니다. 만 하루를 하고서 에어컨 밑에서 3일 있다가 지금 이제 오늘 나왔어요. 요런 식으로. 왜냐면은 물을 줘도 펴지지 않는 아이는 저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여기. 이런데 막 쪼글쪼글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좀 하루 했더니 물이 올라서 이제 이렇게 탱탱해서 에어컨 밑에서 3일 말려고 지금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선풍기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물을, 스프레이를 약간씩 해지고 난 다음에, 저는 합니다. 한 3, 4일에. 왜 그러냐면, 물을, 살짝살짝 너무 고픈 아이는 줘야 되는데, 물을 이 입장에 그 분무를 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약간 흡수를 합니다. 저는 저녁에 이렇게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정도로 분무를 합니다. 여기 오늘은 지금 EM을 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아이가. 물은 못 주는데, 저기잖아요. 날은 덥고 물 주면 자꾸 병이 생기고 이러는데 많이 말고요. 입장에다가 이렇게 스프레이 해줍니다. 저녁마다. 요렇게요. 많은 양이 아니죠? 이렇게 분사를 해줍니다. 잎에서 이 아이들이 약간 좀 습도를 저기 할수 있게끔요. 이렇게 해서 하면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요 정도로 뿌려주면은 이 아이가 물 수분에 있잖아. 굉장하게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요. 요런 식으로 하고 또한 3일 있다가 목초에 그 다음에 또한 3일 있다가 또 다른 거, 계피가루 물, 뭐또 요런 또 3일 있다가 식초도 괜찮아요. 식초도 좀 쳐주시고 또 저도 이제 저번에 이제 토동이 다육에서 사갖고 온요 카르베가 한번칠양 남았어요. 한번칠양 계속 치고 그래서 이제 또 전체적으로 카르베도 또한번 쳐주고 요런 식으로 제가 치고 있거든요. 관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거를 아주 이렇게 더운 때일수록 아주 슬기롭게 잘, 이거를 저기 다육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 물을 그 저기 한다고 에이 모르겠다 하고 막 물을 한꺼번에 그냥 푹또 주면 또 많이 물러서 가고 물을 안 주면은 있잖아요. 삐들삐들 돌아가고 물을 줘도 얘네들이 또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아직도 한 20일 넘게 지금 견뎌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활용을 하고 너무 많이 물고픈 아이는 저면 하셔가지고
상면보다 저면이 지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 밑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바이솔도 하셔도 됩니다. 요거 바이솔도 요 정도로 많이 하시지 말고요. 요 정도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이솔 그 뽑아 놓은 것들 있죠. 저도 이렇게 다 꽂고 있어요. 지금 요 정도로는 괜찮습니다. 금방 마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EM이에요. 이렇게 요 정도로는 괜찮습니다. 요 정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는 또 다른 걸로 줍니다. 이걸로 한 가지로만 주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저녁이잖아요. 저녁이라서 이게 그렇게 덥지 않아서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수미 밑에요. 굉장히 지금 활착도 잘 해가고 꽃도 지금 예쁘게 이렇게 펴주고 있답니다. 아우, 더운 날씨에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육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